이번 주에 핸드폰 바꿀 건데 같이 갈래? 어, 어떤 걸로 바꿀 건데? 알아봤는데 솔직히 최신폰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적당한 성능에 가격 괜찮은 걸로 사려고. 하긴 최신폰 비싸기만 하고 성능이 엄청 차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 야야, 이거 봐봐. 이번에 최신폰 나온 거 디자인 완전 예쁘지 않냐? 요즘 다 이거 쓰던데 나도 바꿀까? 오, 이거 디자인 잘 나왔네. 내 친구도 이걸로 바꿨던데. 나 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바꿀까? 야, 그러면 우리 같이 가서 바꾸자. 같이 바꾸면 사은품 같은 거라도 더 주려나? 아, 이거 버튼이 왜 안 돼? 아직까지 쓸만한 것 같은데 슬슬 바꿔야 하나? 쭉 죽여줘.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칩셋 보면 AP는 이게 더 최신이긴 한데 CPU가 좀 애매하네. 커뮤니티에선 괜찮다고 하는데 카메라 화소는 뭐 안 쓰니까 상관없고. 난 다른 건 모르겠고 카메라 화질만 좋으면 돼. 할부 원금? 공시약정? 뭐 이렇게 어려워? 아, 핸드폰 하나 사는데 공부를 해야 하네. 그냥 대리점 가서 물어보고 사야겠다. 뭐? 성지 올라왔다고? 암호야, 벌써 끝났잖아. 그냥 전자상가 가서 발품 팔아야 하나? 이건 어떠세요? 요즘 많이 쓰시는 건데. 오, 이거 예쁘다?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오, 이거 광고 봤는데 실물 괜찮다. 그러면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아, 둘 다 좋은데. 어? 저거는 뭐예요? 저것도 예쁜데? 이 요금제 쓰시면 기계값 공짜인데 어떠세요? 특별히 해드리는 건데. 아, 됐고. 그래서 할부 원금이 얼마인데요? 그러고 보니 엄마 아빠 핸드폰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내 거 바꾸는 김에 같이 바꿔드려야겠다. 일단 바꾸기 전에 문자랑 카톡이랑 사진 낙백업해놔야겠다. 아, 맞다. 깜빡하고 사진 백업 못했네. 뭐 중요한 거 없었으니까 상관없겠지. 이제 핸드폰 바꿨으니 전에 쓰던 폰은 초기화해서 중고장터에 팔아야겠군. 이거 팔면 이번 달 생활비 보탤 수 있겠다. 이거 팔까? 근데 이거 초기화해도 개인정보 남아있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찜찜하기도 하고. 귀찮아, 그냥 냅두자. 핸드폰 바꿀 때가 됐는데 역허폰 좀 들어가 봐야겠다. 성지 어떻게 찾는 거였더라? 오랜만이라 가물가물하네. 아, 맞다. 시세표 먼저 봐야지.
지금 아이폰 13 미니 기기값이 90만원 정도니까 어디 보자. LG 번호 이동하면 만원이네? 오, 우리 집 주변에 있잖아? 바로 가봐야지. 아, 벌써 약점 끝났네. 대리점은 호갱될 것 같아서 가기 싫은데. 코로나라 밖에 나가기 좀 걱정되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좀 찾아봐야겠군. 폼메리카노. 여기 한번 볼까? 제트플립 괜찮아 보이는데. KT로 번호 이동하면 26만원 정도 하네. 원래 기기값이 125만원이니까 나쁘지 않네. 혹시 모르니까 후기도 좀 볼까? 오, 후기 맞네. 상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니까 지금 해도 되겠다. 전화는 그렇고 카톡 남겨야지.